중요한 이슈들 챙겨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유통업계 4년 만에 가장 강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2017년에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통해 조사한 결과 4년 만에 최저치인 8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80포인트대로 내려온 것은 2013년의 1, 4분기 이후로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업태별로는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을 제외한 전 업종의 경기가 후퇴할 것이다 라는 낙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백화점은 89포인트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5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하고요. 슈퍼마켓은 85포인트, 대형마트는 79포인트 기록하면서 당일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1, 4분기 또한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서 같은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경영 문제 요인으로는 몇 가지가 꼽혔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수익성 하락. 42.6%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력 부족과 유통 관련 규제 강화, 더불어서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순위로 매겨졌다라고 합니다.